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13년식 15만 1000km 주행한 산타페 DM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보고 오실게요.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이 차량 프론트 휀더와 트렁크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스티어링 조인트에 불량이 하나 체크가 된 차량인데요. 핸들 소음으로 인해서 체크가 된 걸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실차주분께 전달을 해서 완벽하게 수리 후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제가 이따 실내에 탑승을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차량 하부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부 뒤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관장치 쪽 부식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요 골격 부위인 사이드 면봉 쪽도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리어 할드링크 고무부식 상태도 아주 양호한 차량으로 제가 시운전을 했을 때도 하부 소음이 전혀 없었던 차량이에요. 중요한 뒷타이어 트레드를 점검을 해드릴게요. 전 차주분께서 요거 지금 타이어를 신품으로 다 교체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네, 7.97로 거의 100% 가까이 타이어 트레드가 남았네요. 안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지금 리어 X 쪽도 지금 누유가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도 크랙이나 이탈 없이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디 프레임 쪽도 부식이 전혀 없네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 누유 상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안쪽에 엔진 오일 팬 쪽 사이사이 정말 깨끗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누유가 없고요. 이 차량 지금 미션 쪽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에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무 부신 상태들도 점검해 드릴게요. 조수석 쪽이고요. 등속 조인트 손상이 있으면 안에 윤활제인 그리스가 노출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한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타이로댄드랑 로한 볼 조인트 균열이나 찢어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할게요.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 부품 손상 없고 타이러드 엔드와 로한 볼 조인트 활대링크까지 부식 상태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5.59mm로 한 60에서 7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가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상태까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엔진룸 관리 상태는 아주 깔끔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일 테스터기를 통해서 엔진 오일 교체 시기를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100% 기준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량 1.1%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구입을 하시면 엔진 오일 바로 교체를 하시고 주행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지금 냉각수는 보시다시피 적당량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오셰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해 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한 수준으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구입하시면 엔진 오일만 점검하시면 되십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핸들 소음 체크를 해 드릴게요. 지금 뚜각뚜각 하는 소리가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차주분께서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네,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을 위해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점검에 앞서서 계기판의 실주행 거리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15만 1211km 확인하셨고요. 어떤 경고등이나 특이사항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엔진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엔진의 고장 코드 확인되지 않았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해 볼게요. 네,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894로 미동도 없이 일직선으로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부조가 없는 차량입니다.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 없습니다.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우수한 차량이고요. 다음은 중요한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패스 눈밀러가 장착된 차량이고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산뜻하게 잘 나옵니다. 또 버튼 시동,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VDC와 또 이 차량 1열의 열선 시트와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장착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 굉장히 쾌적합니다.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가죽 컨디션도 거의 생화주름도 없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에요. 제가 하차를 해서 뒤에까지 카메라에 담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로 이 차량 외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본네트 쪽에 범퍼 쪽 그리고 헤드라이트까지 깔끔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범퍼, 핸더 단차가 없는 차량입니다. 휠도 아주 양호한 상태로 확인이 되네요. 사이드 미러 쪽도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 도어 쪽에도 어떤 문콕 없는 차량입니다. 뒤쪽 휠도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 중이고요. 후면 부분도 보실게요. 테일램프 손상 없고요. 범퍼까지 눈에 띄는 이상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볼게요. 도어 쪽 문콕 없고 핸더까지 깨끗한 상태로 휠 컨디션이 내짝 다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싸타페 DM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차량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 실내 컨디션, 외관까지 완벽한 성능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1,070만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 너무 늦지 않게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마지막에 환불약관 참고하셔서 아래 시차주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의딜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산타페 DM 차량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